치리가 뭔가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칠리를 구해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칠리 구하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칠리 구하면 공유해요. 예, 예,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밖에서 지금 안 들어가고 아, 칠리 구하고 있어요? 예. 아, 저는 안 나오네. 일단 광산 왔으니까 돈부터 구하고 다시 가려고요. 아, 여기 밀도 나오네. 되게 신기하다, 이 모드. 어, 거기 좀 많이 나와. 어, 신기하다. 많이 많이 나와. 엄청. 근데 이걸 캐면은 강물을 못 캐. 어, 야 근데 서브 렉 걸렸지? 헐. 그럼 생각해보니까 강물을 못 캐잖아, 이거. 그래, 너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그렇네. 어쩌지? 그냥 이것만 캐야 되나, 20분 동안? 어,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아, 그렇네. 아, 나 이번에 강물 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시간 많으니까. 40분 했으니까 20분 강물 캐고 20분 자원하고 야생하면 되지 뭐. 아니야, 아니야. 20분밖에 안 했어. 20분 하면 이거 템 놓고 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20분 동안 밖에서 구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그거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난 간다. 안 나오니.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 예.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미소님. 예. 아이 미소님 50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미소님 저번에 또 저번 시간에 가게 사기 직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가게 샀어요? 예. 어 바로 샀어요. 그 지금 혹시 땅이 몇 원 남았나요? 땅이요? 땅이 뭐뭐 남았다니요? 가게. 가게요? 가게 어느 곳 남았냐고요? 그 내 주변에 거기. 뭐.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땅. 아 몇 개 한 좀 몇 명 산 것 4명 산 것 같던데 4명 4명이요? 음흠. 오 그렇구만.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미소님 뭐 인첸트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했죠. 아 그거 좀 어? 네. 어떻게 그걸로 발라봤어요 한번? 발랐죠. 어 뭐에 발랐어요? 저 다이아 곡괭이요. 어 뭐 떴어요? 행운이요. 행운 3. 행운 3? 예 효율 4 내구 3. 오 진짜요? 예 저 마곡 떴어요. 저 그래서 지금 다이아 캐러 왔는데 벌써 21개 모았거든요. 미소님. 예. 저 그거 조금. 예. 어 뭐야. 아 이거 팝니다. 돈 내고 팔거든요. 그 아. 칠리 씨앗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아, 이용해 드리거든요. 혹시 네네. 미소님 칠리 치킨? 아니요 저 그냥 칠리가 굉장히 들어간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칠리 아 저도 사실 칠리 구하고 있었는데 예. 칠리를 못 구했더라고 아무도. 맞아요. 밖에서 구해야 되나 봐요. 네 맞아요. 야생에서 구해야 돼요. 아유. 그래서 칠리 몇 개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이용권 드립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예예예. 예. 사주님은 왜 전화했지? 이 곡괭이 다 쓰면 안 되는데. 이걸로 지옥도 가서 인챈트도 많이 해야겠다. 내구성 소리도 하면서 이 곡괭이는 버릴 수 없는 곡괭이야. 부싯돌이 필요할까? 난 부싯돌이 뭔가 그렇게 쓸만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을 위해 일단 자갈은 가져가긴 캐긴 하는데 뭐 만약에 템 꽉차면 버려야지. 자갈은 많이 있으니까. 다들 인챈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대박인거죠?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쩌는 겁니다. 거짓말 안치고 저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준비성이 철저했다니까요. 인챈트를 어떻게 하루만에 만들어. 하루만에 말도 안되지. 내가 진짜 얼마나 그 고생을 하면서 구했는지. 아 정말 1일 차 생각하면 슬프지만 지금 나 어, 여보세요? 어 예 미소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되고 계세요? 저요? 예 저 행운곡괭이로 지금 땅 캐고 있어요. 아 진짜 꿀이겠다. 전 진짜 떼돈 버시겠는데? 맞아 지금 캔지 5분 만에 다이아가 21개. 말이 돼요 그게? 저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진심. 저 혹시 다주는 칠리 있으세요? 칠리? 예? 없어. 없다고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대체? 저 야생에서 돈 벌고 있어요. 아 야생 좋죠. 야생에서 돈 벌어야죠. 네. 땅 네. 사려고요. 아 땅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아예. 가게를 왜 먼저 샀을까요? 오 그때 말하셨잖아요. 뭐 좋은 게 있고 뭐 그렇게 어, 아니 저는 100% 진짜 네. 거짓말 안 치고 네. 원주민이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돈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한 시간 후에 온다네? 그죠 한 시간 동안 이제 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지금 뭐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하위계층이 자리 잡혔고요. 아, 아니 괜찮아요. 뭐 갑자기 제가 하위계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리는 좀 아니에요. 저 최근에 거의...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200원밖에 없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저 200원 있어요. 사실 전 땅이랑 가게 둘 다 있거든요. 부럽다.
물품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저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능 구라고요. 아,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어차피 한 시간 뒤에. 저 눈곱빙수 올인했다가 가격 떨어졌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팔아보지도 않고 가격을 떨어뜨리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인생은 원래 모르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도와드릴게요. 아, 정말요? 당연하죠.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기간 아니어도 뭔가 삘이 오거든요. 네, 삘이 옵니까? 네, 삘이 오는데. 아니, 겹경사 터지셨는데 파산 게임에서도 터지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좋다, 좋다, 좋다. 특히 지금 파산 게임에서 다이아보다 중요한 건 레드스톤이랑 청금석이거든요. 아, 그게 걔네들이 비싸잖아요. 완전 비싸요. 행운이라 또 많이 나오겠네. 맞아요, 완전 많이 나와요. 진짜 부럽다. 다음에 저도 한번 인챈트 한번 사봤어요. 이게 칠리를 가져와야 인챈트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아, 칠리 그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주님은 뭐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짜로 시켜줄 수도 있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서.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죠? 아유, 무료로 받는 거는 저도 그거 파렴치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죠, 그죠. 그쵸, 그쵸. 맞아요. 그 말 할 때까지 솔직히 기다렸거든요. 아, 먼저 해서 다행이다. 맞아요. 먼저 안 했으면 안 시켜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살짝 눈앞이 캄캄했었을 수도. 아, 맞아요. 근데 뭐 말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칠리 구하면 바로 연락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에서 땅굴 캐실 거예요? 뭐 야생 가실 그거 밖에 돌아다니실 거예요? 저 가죽 좀 구하려고 소 좀 잡고 있어요. 가죽 혹시 뭐 먹을 거 만드는데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저 눈꽃님이랑 가죽이랑 다른 아이템 교환하려고. 눈꽃이 인챈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뭐지? 자기 그 돈 버는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인챈트네, 인챈트.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야생 돌아다니면서 가죽 구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인챈트를 1일차에 만드는 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2일차 만에 이렇게 행복게임을 쓸 수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진행은 진짜 빠른 건 인정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다주님만 칭찬해 주시네요. 다른 사람은 칭찬 안 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인챈트 쓰고 싶다고만 빌기만 했는데. 아, 저는 절대. 저도 쓴다면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뭐 다주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당연하죠. 다주님은 뭐 지금 찜에는 동맹 같은 거 있나요? 아우, 저 동맹은 지금 하위 계층이라 말했다시피. 아직은 없고. 네, 제가 뭐 넘볼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성장해서 비슷하게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손잡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지금 통화하는 사람? 아, 역시 그 말할 줄 알았거든요. 짱이죠, 미소님이. 아, 저는 동맹한테는 모든 걸 다 퍼주는 사람이거든요. 어우, 다 안 퍼주셔도 됩니다. 아유, 퍼줄 수 있어요. 아, 저도 퍼주도록 성장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진님 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땅 사고 돈 여유 생기고 할 때 예. 제가 딱 그때 제가 왔습니다 딱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되겠죠? 아, 당연하죠. 그렇죠. 오늘까지 기다릴게요. 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다주님. 아, 근데 다주님이 뭔가 제일 믿을만한데 다주님도 뭔가 통수를 좀 잘 칠 것 같은데. 삘이 다주님도 뭔가 좀 통수적인 사람 같아. 통수가 있어. 느낌이 아, 뭔가 있는데 삘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목소리가 제일 활기차서 좀 편하긴 하네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 좀 거지였을 때 좀 저를 많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뭔가 달라는 거 다 줄 것 같고 뭔가 부탁하는 것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동맹 초반 동맹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끝에쯤에 동맹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마지막까지 동맹을 하지 처음에 동맹을 어떻게 변할 수가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좀 조심하면서 동맹을 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지금 돈 진짜 많이 모았을 것 같아. 나 5만원 이상 모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광물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 석탄도 은근히 비싸기 때문에 석탄도 블럭 하나에 500원이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선님 저 저번에 임채트 하게 해주신다고. 예! 그래가지고 저 하려고 하거든요. 아, 저 지금 땅굴에 왔거든요? 저 한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끝내고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별로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가지고. 아, 10분 동안, 좋은 거 하고 계세요, 좋은 거. 뭐가 있지? 도박도 있고. 아, 그래요. 구경하고 있을게. 빨리 오세요. 네, 빨리 갈게요, 최대한. 네. 네네. 야, 뭐야. 지금, 내 인챈, 내 거, 이거. 이거 다이아. 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당신 말을 휘둘리지 않아.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나는 도코다이. 예, 예, 뭐 돌 다 버려. 돌 이거 쓰레기야. 돈도 안 돼. 아, 버려 버려. 석탄 개 석탄 돈데 이건. 이건 다 돈이요. 이거는 다 돈이요. 하지만 우린 다이아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다이아로 이동. 안녕. 야, 벌써 레벨이 25네. 와, 다이아 개수랑 똑같아. 다이아 개수랑 완전 좋아. 저기 한번 가볼까? 아, 저기는 근데 뭔가 가고 싶지 않아. 이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는 이곡갱이 이렇게 해야지. 좋아 좋아. 이쪽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저 레드스톤을 위해서 갑니다. 저는 레드스톤을 캐러. 레드스톤도, 레드스톤이 다이아보다 돈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은근히. 제가 왜 이렇게 캐냐면은 삼시기가 예전에 말했거든요. 용암 한 칸 정도가 다이아가 뜰 수도 있다고. 그걸 믿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이제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아닐 것 같네요. 레드스톤? 5분밖에 안 남았어. 자, 레드스톤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당신을 캐러 왔다고요. 아, 이거 다음에 올 때는 작업대를 꼭 하나 챙겨야겠다. 작업대가 필수네. 됐다. 그렇게 많진 않네. 용암 없애고 절로 이동합시다. 전화 왔네. 또 뭐야 또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미소님. 예. 아이, 그 다름이 아니라. 예. 혹시 제가 그 하나 뭐 여쭤볼까 해서. 네, 어떤 거죠? 어떤 거? 그 제가 예, 인챈트가 좀 하고 싶은데. 예. 그거 칠리로 하신다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칠리 말고 다른 건 안 되나? 칠리만 구합니다. 아이, 제가 돈 좀 되는 걸로 드릴 테니까. 어떤 건데? 일단 이름 좀 들어봅시다. 돈 값어치만 해도 됩니까 혹시? 아,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건지.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물 좀 많이 해가지고 한 몇만 원어치 드린다던가 이러고요. 아, 일단 어떤 거 주고 싶은 거 있었는지 들어봅시다. 지금 뭐 주고 싶은 거 청금석 블럭 이런 거? 아, 예, 많아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돈으로. 아, 근데 돈보다는 저는 좀 희귀템. 아, 희귀템? 칠리. 그게 없으면? 구해와야죠. 인챈트가 하고 싶다면 구해와야죠. 제가 혹시 진짜, 예. 인챈트 그 책 만드신 거야? 아니면 그 NPC 마을에 저는 만드신 거야? 저는 소를 진짜 많이 잡았어요. 다 만들었어요 혹시? 예. 저 진짜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 하루 종일 진짜 저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 제가 그럼 할 말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미소님. 예, 제가 이따 칠리 구하시면 뭐 연락주세요. 내가 만약에 칠리를 구하면 다른 템을 받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칠리를 구하게 되면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 인기 많아. 인기남이야 지금. 인챈트 하나 때문에 전화가 폭주해. 폭주 완전 폭주하고 있어. 역시 여러분 사람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대체 누가? 여러분들 진짜 노력을 해야지 인생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 유튜브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구독자 50만 명을 여러분들 덕에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구독 한 번씩 다 해주셨죠?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다면 미소님 정말 재밌어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제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제 걸 보고 계시다니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화면을 뭐 때문에 보고 계신 거예요? 난 그게 좀 궁금해. 왜 내 화면을 보고 계실까?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날아서? 알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 이유가 진짜 궁금해. 이유가 뭘까? 다 궁금해 생각해보자고. 아니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댓글로. 진짜 궁금해요 솔직히. 왜 나를 볼까요? 나만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원래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지만 솔직히 저는 제 매력 포인트를 잘 모르겠거든요. 뭘까요?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뭘까? 대체 나의 매력 포인트. 나의 매력 포인트? 난 잘 모르겠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댓글을 써주신다면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으로 갑시다. 오, 에메랄드. 오, 에메랄드 몇 개 떴어 방금? 세 개 떴네? 1분 남았다. 전화 끝나면 바로 양띵님한테 전화를 드려야겠지? 아 솔직히 양띵님한테 왜 공짜로 해준다 했지? 아 진짜 나 바본가? 대박 뜨면 어떡하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친하게 일단 좀 동맹인 티를 내야 돼. 동맹인 티를 내야 돼. 솔직히 아직은 뭔가 적대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적대관계가 없습니다. 다이아. 아싸. 마지막 거의 시간 다 돼가는데 다이아 떴다. 25개 있었지 아까. 와 34개 됐네. 아 아까 두 개 더 캤었.. 아니야 25개 였는데? 9개 뜬 건가? 와 다이아 진짜 잘 뜬다. 여러분 역시 해운곡갱이는 사랑입니다. 하트 하트 뿅뿅. 나만의 사랑을 받아라 해운곡갱이. 하트 뿅뿅. 양팀 누나가 기다리고 있겠지 지금 나를? 와 근데 나 다이아 좀 잘 뜨는 것 같아. 레벨도 벌써 27이니까 양띵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일단 땅으로 가자. 땅으로 가서 이걸 템팔 준비를 좀 해야겠죠? 내 거 없어졌어 집. 뭐야 내 집 어디 갔어? 내 집 부신 거구나. 안 돼. 50만원? 209원에서 내가 얼마를 모았을까? 한번 빨리 팔아보고 싶다. 근데 철 같은 거는 모루도 일단 만들고 여기에 아마 우리의 작업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와 근데 진짜 많이 캤다 자원. 장난 없다.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이거 또 하나가 부족해서 못 만들겠다. 아 까비. 뭐야 내가 뭘 잘못했었네. 6개? 됐어. 이 정도면 많이 구했어. 자 이렇게 3개도 만들고 석탄 그리고 또 석탄 또 석탄. 다이아는 블럭이 몇 개 나왔을까? 야 근데 이것만 해도 49,000원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레드스톤만 해도 지금 49,000원이거든요? 다이아 블럭은? 오 일단 상점으로 이동합시다. 상점 209원 과연 209원에서 나의 머니는 얼마나 될 것인지. 떨려. 솔직히 떨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야 이거 되게 비싸네. 와 벌써 54,000원. 와 209원에서 75,000원? 여보세요? 예 미소님. 예 저 왔어요. 아 오셨어요. 예 왔어요. 저 이용 공짜 맞죠? 맞아요. 양띵님만 특별히 공짜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텐 매번 공짜로 해주시나요? 첫 번째만 공짜입니다.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맞아요.